그 여러 번 수업을 해봤는데 초등학교 한 뭐 저학년들도 그러고 무슨 얘기를 하면 오감도 하면 재밌다는 얘기를 해요. 우선 13인의 아이가 도로로 질주하고 재밌다고요. 두 번째로 정신없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거기 질주한다고 하니까 막 그리고 글자도 쭈룩 써 있거든요. 또 하나는 좀 더 가면 무섭다는 얘기예요. 뭔가 이상하고 괴기하고 무섭다고. 그런데 요게 제 경험에서 한 5학년 정도부터인가 되면은 요런 감각들이 사라져요. 뜻을 물어보기 시작을 해요. 어떤 식으로 텍스트를 읽어왔냐면 시 읽을 때 밑줄 쫙 요거는 뭐 요거는 뭐 요거는 뭐 요거 없이는 못 읽는 어떤 감각들이 있고 저는 오히려 언어는 근본적 감각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언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 언어 활동을 근본적으로는 잘 도와주는 것은 읽기와 쓰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래서 좋아하시는 글 있으면 한번 손으로 써보세요. 글이 다르게 읽혀져요. 좋아하는 글이 있으면 한번 다른 사람한테 읽어줘보고 방에서 혼자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요. 되게 다르게 읽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장자도 그래서 소리내서 읽어보는 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은 다른 얘기인데 그 제가 구로에서 그 지역 아동센터 선생님들이랑 연이 생겨서 한 10년 전에 거기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 애들이랑 막 활동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경험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의 교육 격차는 생각보다 큽니다. 제가 경험했던 친구들은 제가 대치동에서 애들 가르쳐봤어요. 한 3학년 애들. 제가 깜짝 놀랐던 걸 알도 잊지 못해요. 한 8명을 가르쳤었는데 알바한다고요. 꿈이 뭐니? 의사래요. 여기서 놀라지 않았어요. 더 놀란 건 뭐냐면 분과가 있는 거예요. 분과가. 산부인과요, 성형외과요, 뭐 이렇게. 그럼 얘네들이 살아가는 세계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초등학교 3학년짜리들이. 그리고 방학 되면 어디 해외 연수 가고. 구로에 있는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가장 아직도 기억나는 얘기가 뭐냐면 중학교 애들이랑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시작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로미오는 남자고 줄리엣은 여자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적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어느 지역 가서 중학생이랑 로미오와 줄리엣 읽자고 했더니 영어로 벌써 읽었는데요. 왜 읽어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거꾸로 저는 놀라운 경험일 수도 있는데 그 오히려 언어 활동 그 어떤 그 지식적으로서 소외됐던 친구들이랑 같이 책을 읽고 글을 써보면요 생각보다 훨씬 더 글이 갖고 있는 어떤 언어적 무엇을 되게 잘 습득해요. 그리고 시를 되게 잘 쓰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솔직한 얘기들 그냥 막 써내요. 동생 죽이고 싶어요. 엄마 나빠요. 막 이러면서 막. 근데 저는 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수준 가면 자꾸 이거를 필터링 해갖고 자기 사유나 언어의 감각과 안 맞는 언어를 막 쓰기 시작을 해요. 애들이 이거 분명히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제 표현에 의하면 학원 냄새가 나는 글이 있어요. 죽어있는 글. 이 네 생각 아니잖아. 제가 청소년에게 좀 말이 길어서 죄송한데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뭐뭐 해야겠다는 말 제발 쓰지 말라고. 그거 잘 안 써요. 애들은요. 뭐뭐 해야겠다는 게 재밌었다 막 이렇게 끝나지 뭐뭐 해야겠다 왜 안 되냐면 제가 묻거든요. 너 그렇게 안 할 거잖아. 그렇게 안 할 건데 왜 해야겠다로 쓰냐고. 또 더군다나 뭐뭐 해야겠다는 거 어떻게 끄매야 될지 몰라서 마침표를 못 하니까 뭐뭐 해야겠다 재밌었다 이렇게 쓴다고. 자기 솔직하지 않은 글을 왜 이렇게 자꾸 쓰고 있냐고. 근데 일단 저는 그래서 올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가 거기 있는 지역 아동센터 친구들이랑 한번 그림책을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책읽기 모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소식은 또 이야기가 되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 지역이요 생각보다 살벌해요. 예, 뭐 이렇게 AD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오랜만에 또 거기 지역 아동센터 초등학생들을 만나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ADHD 뭐 이런 거는 아주 흔하고요. 뭐 이제 뭐 자해 시도 뭐 이런 것도 흔하고요. 뭐 이렇게 뭐 폭력 뭐 이런 것도 흔하고요. 이제 그런 애들이랑 이제 한문을 읽고 시를 읽고 그러면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글이 갖고 있는 힘이 있구나, 언어 갖고 있는 힘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저는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글 자체가 힘이 있고 글 자체가 감각을 요구하고 있고
글 자체 어떤 감각이 요구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읽고 쓰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들은 역설적으로 읽고 쓰는 환경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 언어, 사유, 감각으로부터 자꾸 유리된 채 지식을 헛돌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테드 안 믿습니다. 혹은 얼마 전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뭐 하버드와 뭐 MIT와 유수의 강의들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 통신 강의를 통해서 학기를 딸 수 있는 무슨 대학이 있거든요. 모델이. 전 그런 거 안 믿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청소년들에게 교육 자료가 풍성한 곳이 어디 있다고. 대한민국처럼 청소년들에게 학습 자료가 동영상으로 넘쳐나는 곳이 어디 있다고. 근데 대한민국에서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많던 똑똑한 애들은 어디로 갔을까? 그렇다면 그 많은 동영상 강의와 EBS만 보아도 수능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실패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그 매체나 그것이 지식을 대하는 태도들이 그 감각으로부터 끊임없이 지식을 밀어내거나 혹은 그것은 하나의 제한적 쓰임으로만 국한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감각과 어떤 이 감각을 통한 다른 쓰임을 만들어내는 유연성으로부터 자꾸 실패한 어떤 경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되게 미련한 짓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읽고 쓰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제가 보면 공동체의 사람들은 적어도 사유가 덜 이렇게 견고해요. 딱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말하기 때문에 자기 언어활동을 하고 사유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의 언어활동이나 사유활동이 되게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 말을 잘 못하고 사유도 못하고 쓰임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조금 더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칠 텐데요. 그 맨 마지막에 제가 다루고 싶었던 주제가 방황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다 못해서 예전에 썼던 글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그 저희들 우리 실험자들에서 만들었던 문집을 갖고 오면서도 거기 안에 실었는데요. 그 이 내용은 강의 내용에서 더할 수 없어서 10부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방황에 대해서 쓴 거니까 가져가십시오. 한번 읽어보시고 그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